평화로운 윈터파크 4호. 그 안에서 임사원이 옥상에서 세상을 다 산 듯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임사원님. 네? 우리 어제 그 호텔 코티지 계획안 보내라고 한 거 다 작성됐어요? 사내 메신저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어? 지금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표현은 어떡해요? 아, 이거 친구한테 보내려고 한거 잘못 보낸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다. 회사 그만둘까? 아.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우울한 지금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아 그래 스트레스 풀 겸 호캉스 가자. 아무튼 윈터파크 특가 예약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퇴근하고 왔고 오늘 팀장님한테 혼나서 너무 우울했어요. 그래서 이 우울함을 어떻게 풀까 고민을 하다가 신라스테이 광화문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고고! 여러분 저는 지금 조개사 굴로 유명한 신라스테이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객실에 가볼까요? 따라라라따 안녕하세요. 자, 들어오세요. 따라오세요. 지금 그 바로 유명한 조개사 뷰를 공개합니다. 짜란! 여러분, 저희는 스탠다드 트윈 객실로 예약을 했고, 싱글베드 두 개가 있는 객실이에요. 이 친구는 파파리산 거위털을 100% 사용해서 푹신푹신하니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완전 푹신푹신해요. 이렇게 앉는 촉감? 느낌? 이런 것도 되게 좋네요. 아 편하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자 욕실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보들보들한 샤워 가운도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 어메니티가 구비되어 있어요. 어메니티는 고급 브랜드인 아베다 향 좋으신 거 아시죠? 씻고 나면 상쾌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민트향이네요. 민트향. 그리고 여기 헤어드라이기도 이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짜잔, 여기 일회용 어메니티가 다 구비가 되어 있네요. 칫솔이랑 치약 있고 빗도 있고 뭐 샤워캡이랑 면봉, 화장솜 등등이 있어요. 이곳 지금 신라스테이 광화문은 광화문역, 종각역이랑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에 용이하며 그리고 바로 앞에 제 눈앞에 지금 조개사부가 보이거든요. 이 조개사부가 밤에 엄청 예쁘대요. 그래서 저 지금 너무 설레요. 기대되고 있습니다. 빨리 밤이 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경복궁, 경희궁, 창덕궁, 창경궁까지 4대 고궁을 포함한 인사동, 종로 다 모두 가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가 온다거나 아니면 뭐 친구나 아니면 뭐 남자친구나 가족들을 데리고 오기에도 좋은 호텔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100% 거위털로 된 포근하고 가벼운 침구랑 그리고 환상적인 위치를 자랑하는 광화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울해진 일상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깔끔한 호텔에서 힐링하세요. 신라스테이 광화문은 삼성 신라 브랜드로 검증된 호텔입니다. 자, 저 휴식이 필요하시다고요? 편안한 쉼터가 되어드릴 거고요.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드릴 거예요. 밤에는 눈이 와서 그런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조개사부가 더 예뻤고 새벽에 눈 떠서 흰눈이 쌓인 조개사뷰도 너무 예뻐서 힐링했어요. 이건 어젯밤의 흔적이에요. 호텔 방 안에선 TV도 보고 핸드폰도 만지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지금 이 침대에 누워봤는데 진짜 폭신폭신한 베딩감이 최고입니다. 잠이 솔솔 오는 느낌? 그런 느낌의 베딩감을 주는 침구예요. 아침이 돼선 조식을 먹으러 레스토랑에 갔는데 재즈 음악이 나오고 세련된 분위기 속에서 신선한 음식을 맛볼 수 있었어요. 조식을 담기 전 위생장갑을 꼭 낀 상태로 담아야 했습니다. 음식 종류도 많았고 달걀 요리와 쌀국수는 직접 셰프님이 주문하자마자 바로 만들어주셔서 따끈따끈하고 신선한 음식을 바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 종류도 많고 하나하나 다 맛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코너에선 이렇게 노트북과 복학기가 구비되어 있어요.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비즈니스 코너에 와서 일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행복한 호캉스를 마쳤는데요. 인터파크 이용 고객들은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 이용 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터파크 후기를 보니까 출장으로 이용했는데 위치도 가격도 시설도 모두 너무 만족스럽다는 댓글도 있고 그리고 다음에도 또 이용할 생각이라는 그런 후기 내용도 있네요. 위치도 너무 좋아요. 종로 쪽이든 다 금방이에요. 무엇보다 침대가 너무 편하고 깔끔하고 좋습니다. 추천드려요. 가성비는 역시 여기입니다 라는 내용도 있네요. 평들을 보면 대부분 다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점을 찾아볼 순 없는데 굳이 뽑아보자면 시설이 좀 노후된 느낌이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생긴지는 오래됐지만 그래도 관리를 잘해서 깨끗하고 가성비 좋고 위치도 좋고 만족하는 호텔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호텔 원정대의 임사원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안녕.